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꾼님들, 우리 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영국 앙실장미입니다. 앙실장미 봄에 입고 있는데요. 아우, 너무 여림모를 입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우, 안 되겠다. 좀 키워서 보내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는 제법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안전 대폭 할인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꼭 주문하시면 가급적이면 오늘 발송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못하면 목요일이나 이렇게 또 발송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국 있는 아이들 또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또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박수찾기는 또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당종원에서 키운 아이들, 짱짱한 아이들 또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이들도 또 판매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 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니엘리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니엘리아는 보라색 꽃인데요. 꽃은 아주 많이 피기 시작합니다. 한번 피기 시작하면 매일같이 꽃이 핀다 할 정도로 니엘리아는 꽃이 피는데요. 이 아이들은 꽃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당 정원이나 베란다 정원에서 아주 아주 오래 가지 갑니다. 물론 이 아이를 마당 정원에 키우면 꽃이 굉장히 많이 핀답니다. 그러나 얼똥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당 정원에서 키우시다가 안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어떤 꽃님들도 마당 정원에서 심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심는 얼똥은 되지는 않습니다. 니엘리아입니다. 니엘리라. 1년 내내 얘들도 연중꽃 보실 수 있습니다. 니엘리라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대병꽃나무입니다. 대병꽃나무 지금 이렇게 꽃이 달려 있는 대병꽃나무랍니다. 이 아이들 아주 내년에는 굉장히 꽃 많이 올라올 아이들 대병꽃나무 이 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대병꽃나무 32,000원 했는데요. 29,000원이랍니다. 대병꽃나무랍니다. 그리고 향대여풍란이랍니다. 향대여풍란 향기 굉장히 좋습니다. 예, 꽃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피어가고 있는 아이들 향대여풍란 이 아이들 25,000원인데요. 19,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지금 피어가고 있는 향대여풍란 이 아이들 25,000원인데요.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늬페페입니다. 이 아이들은 무늬가 살짝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무늬페페 4개 있습니다. 이 아이들 제가 서리를 맞아서 이 아이들이 입이 고사됐다가 다시 키워서 아주아주 아주 짱짱한 아이랍니다. 무늬페페 2,000원입니다. 그리고 후쿠시아 보라후쿠시아입니다. 끝없이 꽃이 피고 있는 보라후쿠시아 이제 4개 남았습니다. 이 아이들 아주아주 아주 짱짱한 아이인데요. 지금 저희 집에서 아주 하염없이 꽃 피고 이제 또이새 줄기에서 꽃이 올라올 아이들 이 아이들도 꽃이 필 아이들 보라쿠쿠시아 야이 7,000원이랍니다. 신품후쿠시아입니다. 어제 꽃님들 보셨는지 모르시겠는데 너무 예뻐요. 얘들은 아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들도 꽃대 정말로 많이 올려줄 신품꽃이 얘들 조금 더 크면 55,000원 정도 합니다. 이 아이 32,000원이랍니다. 신품 후쿠시아입니다. 얘는 굉장히 고급지답니다. 신품 후쿠시아랍니다. 밀토니아, 해밀토니아 이렇게 있는 해밀토니아랍니다. 해밀토니아 꽃대들이 3개, 4개씩 달려있는 해밀토니아 이렇게 꽃대들이 있는 아이들 3개, 4개 꽃대들이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향기 있는 자넷입니다. 자넷 이렇게 있는 향기 있는 자넷 이렇게 3개 있습니다. 향기 있는 자넷 25,000원입니다. 그리고 두통 사카입니다. 두통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또 이렇게, 예,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얘들은 향기 있고요. 꽃이 잘 올라온답니다. 여러 번 피는
투톤 석화 29,000원이랍니다. 투톤 석화 2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빨간색, 핑크색, 노란색 이렇게 있는 달리아 5,000원씩이랍니다. 달리아입니다. 달리아는 알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주셔야만이 꽃이 계속적으로 늦가을까지 올라온답니다. 5,000원씩입니다. 무늬병꽃 분재입니다. 무늬병꽃 분재. 이 아이는 늦가을까지 이렇게 무늬가 있는 무늬병꽃 분재 이 아이 오늘 2만원 하겠습니다. 25,000원짜리 무늬병꽃 분재 2만원 하겠습니다. 예, 빨간 병꽃 분재는 이 아이는 25,000원 하겠습니다. 무늬는 2만원, 빨간 병꽃 분재는 25,000원 하겠습니다. 하이트 목 마갈에 노란색 목 마갈에 이렇게 있는데요. 마갈에선 꽃 따지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 마갈에 5,000원 했던 아이 4,000원이랍니다. 숫잔데 이 아이 마당 정원에 심으실 분들 4,000원입니다. 그리고 장구채입니다. 안개 장구채 이 아이 안개꽃 장구채 울동대는 아이 3개 만원 하겠습니다. 3개 만원 하겠습니다. 한 개는 4,000원. 그리고 글루시니아입니다. 글루시니아 이렇게 있는 아이들. 글루시아는 꽃이 계속 또 올라오죠. 4,000원입니다. 글루시니아. 니아트리스 얘들 꽃. 늦가을까지 정말로 꽃 오래가는 아이들. 꽃이 아직 안 피어서 그런데 꽃이 피면 우리 꽃님들이 매우 좋아하는 꽃이랍니다. 니아트리스 올해까지 핀답니다. 마당 정원에서 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황금 구페야 9,000원이랍니다. 황금 구페야 아홉 꽃이 핀다겠어. 황금 구피한데 제가 마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갈변하기도 했습니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데모루입니다. 데모루는 작은 별이 찾아왔네요. 데모루 이 아이들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에 지금 이제 꽃이 피려고 하는 원추리입니다. 원추리 이 아이 28,000원이랍니다. 우리 꽃님들이 가장 먼저 보셨던 이 아이들. 영국 앙실 사계장미랍니다. 향기 있고 향기 좋은 영국 보라, 핑크, 노랑 이렇게 있습니다. 영국 왕실 사계장미 3월부터 11월까지 피는 아이 2만 원인데 오늘 12,000원이랍니다. 아주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이런 여린 모종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아주 작게 이 정도나 있었는데요. 저 여기서 지금 키웠더니 이렇게 커졌어요. 영국 왕실 장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꽃님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진 아이들, 이렇게 또 밑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꽃이 진 아이들 먼저 날라던 졌고요. 다시 제가 이렇게 키웠습니다. 키워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또 이렇게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뿌리 내리는데 튼튼하게 잘 내릴 것 같습니다. 영국 앙실 사계장미 3월부터 11월까지 피고 향기 있는 아이 12,000원입니다. 대폭 할인했습니다. 이 아이들. 그리고 견마가래 이 아이들. 꽃을 따주면 또 피고 또 피는 견마가래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오렌지 자스민 향기 있는 오렌지 자스민 꽃. 이 아이들 4,000원입니다. 5,000원 했던 아이. 그리고 사스타 데이즈 여름 정원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사스타 데이즈 꽃들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 아주 사스타 데이즈 꽃도 오랫동안 피지요. 3개 만원입니다. 향기 좋고 꽃 예쁜 마리송이랍니다. 향기 좋고 꽃 아주아주 예쁜 마리송 29,000원이랍니다. 향기 좋고 꽃 예쁜 마리송 빨간 밀레니엄 벨 5,000원이랍니다. 빨간색 밀레니엄 벨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가는 밀레니엄 벨 5,000원이랍니다. 겨우 풍로초 이렇게 핑크색 꽃이 피는 겨우 풍로초 12,000원이랍니다. 울동하실 분들 그리고 앙무입니다. 앙무 이 아이들 아주 예쁘게 수영 잡아져 있습니다.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오렌지 새우초도 계속 분갈이 이야기해 주시면 꽃 피고 지고 계속 그렇습니다. 오렌지 새우초 15,000원이랍니다. 그러나 이 애들은 울동은 되지 않습니다. 발렌타인이랍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발렌타인, 이 아이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발렌타인은. 발렌타인, 예, 2만원 넘는 아이, 19,000원이랍니다. 황금 새우초, 이렇게, 황금, 이렇게 달린 아이들, 얘들도 늦가을까지 꽃이 계속 보여주는데요. 얘들은, 얼똥은 되지 않습니다.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솔잎도라지 꽃이 이렇게 지금 많이 피려고 하는 이 아이들 아주 많이 필 거랍니다. 이 아이들 솔잎도라지 한 대에 15,000원 이상 했는데요. 얘는 두대 8,000원이랍니다. 올해 꽃 아주 아주 많이 필 아이들이랍니다. 두 개에 8,000원이랍니다. 15,000원 이상 가는 아이들이랍니다. 배풍둥, 이 아이들 배풍둥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랜드제라늄 다듬어서 키우실 분들 3,000원이랍니다. 소치자입니다. 소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들 꽃 많이 올라올 아이들 소치자, 이 아이들 소치자 5,000원이랍니다. 꽃 다글다글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봐보세요. 다 꽃몽울이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비댄스입니다. 꽃들 마당정원에서 키워서 다글다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썸 비댄스, 이 아이. 썸 비댄스. 마당정원에서 키운 아이들은 확실히 꽃이 단단하니 많이 달려져 있습니다. 4,000원이랍니다. 마타피아, 마타피아입니다. 마타피아, 이 아이들 6,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플램파고는 1년 내내 꽃이 핀다고 하죠. 우리 꽃님들이 또 그렇게 보신 분들도 계신답니다. 플램파고, 하늘을 닮은 꽃, 이 아이 지금 이 꽃대입니다. 제가 물을 줘서 그렇습니다. 지금 얘들 모두 다 꽃대 안 피는 아이들이랍니다. 플램파고, 이 아이들. 16,000원이랍니다. 갓꽃이랍니다. 갓꽃. 얘들 아주 짱짱합니다. 갓꽃. 빨간색, 보라색, 핑크색 이렇게 있는 아이들 갓꽃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아주 깃털처럼 정원에 아주 넓은 정원에서는 큰 아이가 아주 어울리답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3m 정도 되고 아주 아주 어울리는 아이들 아주 웅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얘들도 작은 아이가 있고 큰 아이가 있습니다. 대중소가 있는데 아주 넓은 정원은 대, 또 보통 정원은 중, 미니 정원은 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대중소가 있는데요. 이 크기, 키의 크기를 가지고 대중소라고 합니다. 성장을 다 했을 때 얘들 두 개에 이렇게 대두 개, 중두 개, 소두개 이렇게 해서 12,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얘 토플 빨간색 꽃이 이렇게 피는 토플이랍니다. 얘들 얼똥되는 아이들 토플, 이 아이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무늬천사의 나팔, 얘들 천사의 나팔이랍니다. 무늬천사의 나팔, 얘들 저희는 겨울에도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23,000원이랍니다. 옥자마, 옥자마입니다. 옥자마 이렇게 되어 있는 옥자마, 이 아이들 11,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리틀 핑크 꽃이 아주 많이 핀다네요. 리틀 핑크 부틀레아, 이렇게 뭐라고 적어져 있나 봐볼까요? 리틀 핑크 6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부틀레아 버터플라이 캔디 시리즈 매우 꽃이 만발하며 꽃은 가볍고 달콤한 향기가 난다고 하네. 꿀벌들을 매우 유혹합니다. 달콤한 향기니까 욕을 하겠지요. 이 아이들 12,000원인데요. 만 원입니다. 그리고 얘들 이렇게 아주 내향성이 강한 핑크 수국입니다. 이렇게 네 대씩 있는 아이들 핑크 수국. 이 아이들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55,000원이었는데요. 이 아이도 얼똥된 아이도 아주 예쁜 아이죠. 얘들 55,000원 했던 별수구, 핑크 별수구. 오늘 이 아이 55,000원 했던 아이 35,000원 하겠습니다. 핑크 별수국입니다. 이 아이들 핑크 별수국 35,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수구. 나임라이트 목수국입니다. 꽃대 이렇게 지금 피려고 하는 아이들 나임라이트 목수국 3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장미 핑크 예대수국, 장미 핑크 예대 이렇게 아주 청블루색이 예쁜 장미 핑크 블루수국, 이 아이들 25,000원이랍니다. 예목대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1년에 두번 피는
1년에 두번 피는 수국입니다. 지금 꽃이 이렇게 졌으면 또한번 잘라주면 꽃이 많이 피는, 예, 꽃이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차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1년에 두번 피는 수국 32,000원인데요. 오늘 이만원 하겠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노루오줌이랍니다. 노루오줌이 오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루오줌 두 가지. 이런 꽃이 흡사 비슷한 아이는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노루오줌, 저 아이들하고 거의 비슷한 아이들, 소분 아이들이 얘들하고 꽃이 거의 비슷하고, 이 아이들은 꽃망울이 큰 아이들이, 좀더 꽃망울이 크고 향기가 좋은 아이들이랍니다. 이 아이들 노루오줌, 노루오줌 이 아이들 5,000원 했던 아이 4,000원 합니다. 노루오줌 이 아이들 5,000원 했던 아이 이 아이들 4,000원이랍니다. 얘들 올똥 매우 잘 되는 아이 4,000원. 그리고 노루오줌 이 아이들은 꽃망울이 큽니다. 크고 이렇게 더 탐스럽게 피는 아이들 향기 얘들은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피는 아이들 탐스럽게 더 탐스럽고 향기도 좋은 이 아이들 큰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오늘 19,000원이었는데요. 할인해서 그것도 19,000원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오늘 15,000원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큰 분,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 분, 얘들은 15,000원 하겠습니다. 얘들은 향기 좋습니다. 노루오줌 큰 분, 15,000원. 이렇게 꽃이 피는, 이렇게 지금 꽃이 피려고 하는 핑크 에나멜 수국입니다. 이 아이입니다. 제가 판매하는 아이는 핑크 에나멜 수국 이 아이 25,000원이랍니다. 핑크 에나멜 수국 25,000원입니다. 체리 세이지입니다. 체리가 달달달달달 달려 있는 것 같죠? 체리 세이지입니다. 이 아이들 꽃이 지금 막 달리고 있는 체리 세이즈. 그리고 체리 세이지이기도 하고 이 아이 또 뒤에 섞인 아이도 있네요. 한잎 세이지도 있네요. 이렇게 섞인 아이도 있고 체리 세이지도 있는데 이 아이들 아주 분 좋습니다. 섞여 있기도 합니다. 체리 세이즈 얘 9,000원 정도 하는 아이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꽃 이렇게 핀답니다. 의외로 예쁜 동작꽃이랍니다. 동작꽃 4,000원이랍니다. 동작꽃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들 올똥되는 아이들 4,000원이랍니다.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 얘들 꽃 여름꽃이죠. 꼭 개화 기간이 긴 아이들 에키네시아 이렇게 꽃망울 올려주고 있는 아이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털토끼와 드래곤 이 아이는 아주 4,000원 했는데요. 지금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버들맛편초 얘는 버들맛편초 아주 꽃 여름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긴 버들맛편초 8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글라디올러스 글라디올러스 이렇게 꽃이 피는 마당 정원에 난 아이입니다. 난 같은 느낌 글라디올러스 12,000원인데요. 이 아이들 8,000원이랍니다. 글라디올러스 그리고 얘는 솔리다고 솔리다고입니다. 솔리다고 향기 있습니다. 솔리다고 야생이랍니다.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담배초하고 장구채입니다. 향기 있습니다. 장구채 이 아이들 장구채입니다. 장구채 4,000원. 담배초는 5,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또 허브 셀리어 블루세이즈 블루세이즈 2개 10,000원이랍니다. 허브 셀리어 블루세이즈 2개 10,000원이라 아니 2개 5,000원이랍니다. 백일홍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백일홍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 가지고 3,000원이랍니다. 물회오라기 이 아이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예 스토케시아입니다. 스토케시아 12,000원입니다. 아이들 당아욱 이 아이 14,000원입니다. 꽃 달린 호야 두개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꽃이 달리고 있고 꽃이 달려 있거나 이런 아이들 달리려고 하는 아이들 두개 25,000원입니다. 각각 25,000원입니다. 애청아꾼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내생하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애청아꾼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